빰빠빵이 제일 좋아. 아기 새들이 노래하고 꽃잎이 춤을 추는 화창한 봄날,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작은 산골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빈둥대고 있던 도라에몽은 단팥빵이 몹시 먹고 싶어졌어요. 아, 배고파. 털썩지근한 단팥빵이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어. 진짜 먹고 싶다. 미치도록 먹고 싶어. 뜯어 먹고 싶어. 도라에몽! 씹어 먹고 싶다. 도라에몽! 나왔어, 친구 왔어. 아, 왜? 왜 혼자 또? 또 음침하게 여기서 헛짓거리하고 있었어? 단팥빵 먹고 싶다. 다 먹고 나랑 같이 싶다. 나가서 놀자. 안 돼. 나 단팥빵 먹고 싶어. 나랑 안 놀아줄 거야? 그래, 꺼져.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내가 새로 생긴 단팥빵 집을 찾았는데, 알려주려 했는데, 뭐 알기 싫으면 됐어. 갈게. 잠깐만. 왜? 나랑 놀자. 내가 왜? 아니, 놀고 싶다며. 나랑 잘 놀아줄 거야? 아이, 그럼. 근데 나 놀기 싫어졌어. 다 64개만 꺼내줘. 네 배떼지에서 나 도박하러 갈 거야. 아씨. 그럼 알려줄게. 알았어. 난 친구거든. 내 이름은 아, 역시 도라에몽 내 물질이야. 가자, 일로 와. 내가 알려줄게. 단팥빵. 너 단팥빵 진짜 좋아하는구나. 단팥빵 먹고 싶어. 오늘이 그날이야. 그러다 당뇨병 걸려. 저기 보이니? 단팥빵. 저기 새로 생긴 산에 꼭대기에 새로 생긴 단팥빵 집이 생겼어. 나 라임 쩔었지. 절로 가봐. 나는 역시 우리 도박하러 갈게. 친구야. 저쪽에 있다고? 그래, 절로 가면 돼. 아, 씨, 단팥빵 먹고 오늘은 싶다. 다 따겠어! 야, 너 어디 가! 나돈 가져왔어! 단팥빵. 왜?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거든. 나 이슬이야. 나 이렇게 이쁜 이슬인데 안 물어봐? 아, 근데 넌왜 울고 있니? 내가 이름같이 정말 이쁜 이슬인데 참이슬밖에 못 먹잖아. 근데 다리를 다쳐서 참이슬을 사러 갈 수가 없어. 지금 손 떨리는 것좀 봐. 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 김에 알코올을 끊는 게 어때? 안 돼. 나 그거 죽을 거야, 나는. 처음이 어려운 거야, 항상. 아니야, 난 처음을 하지 못해. 빨리 나 사주지 않을래? 하긴 나도 단팥빵을 안 먹으면 손이 떨려. 그래.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빨리 단팥빵 먹으러 가야 돼. 안 돼, 안 돼. 내가 뽀뽀해줄 테니까 갖다 와줘. 뽀뽀! 뽀뽀. 뽀뽀, 그거 좋지. 같이. 술, 한 병? 10병. 10병? 나 하루에 10병 마셔. 미쳤네. 안 돼. 안 돼. 몸에 안 좋아, 그럼. 10병이면 알코올 중독자. 최고야, 조용히 해! 도라에몽도 못생긴 게. 어쨌든. 얘 어디 있는 거 같은데? 터져라, 잭팟! 쟤 지금 도박하러 갔어. 미쳤나봐. 저러면 금방 죽지. 어쨌든 순도 99.9%여야 해. 알았지? 너나 친구나 도찐 개찐이야. 이런 씨. 아무튼 뽀뽀해줄 거야? 당연하지. 뽀뽀를 못 해주겠어. 뭐 더? 열 아, 번도 해줄 수 있어. 단팥빵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알겠어, 빨리 기다려. 갔다 와. 단팥빵의 뽀뽀는 디저트. 단팥빵 뽀뽀. 단팥빵 뽀뽀. 단팥빵 뽀뽀. 안녕하세요. 어머, 도라에몽 아니니? 무슨 일이니?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아, 10병. 소주 10병? 네. 여기 참이슬 말하는 거야? 네, 참이슬이요. 그래, 뭐, 근데 참이슬 공짜로 지금 얻어가려고 하는 거야? 아, 왜 그러실까? 지난번에도 내가 도와줬는데. 이번에도 네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지. 아야. 공짜로는 안 되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이 망할 편은. 아, 예. 내가 밀주를 개발해가지고 대박을 터트리려고 하는데 이 게으른 농부 오씨가 밀을 안 주지 뭐야. 그것 좀 네가 대신 가서 받아줘. 그럼 내가 참이슬을 줄게. 그 오시네가 어디 있죠? 야,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그 농부 오신의 집이 나올 거야. 네네네. 일로 쭉 가서 농부 오신의 집에서 밀을 받아오렴. 그러면 참이슬 줄게. 알겠어요. 근데 아주머니 살찐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난 이슬만 먹고 산다고. 맨날 저렇게 술 먹으니까 살이 찌지.
아따 취하다. 단팥빵 단팥빵에 뽀뽀 뽀뽀에 단팥빵 단팥빵. 아 인생. 아 인생. 단 아저씨. 아 인생. 아 뭐야? 이거 우시 아저씨네 맞나요? 넌 누구야? 누구한테 맞아서 이렇게 몸이 퍼렇게 멍이 들었니? 저요? 파랑별에서 왔거든요. 아 용건이 뭐야? 내 이름을 알고 있군. 보통 사람이 아니군. 아무튼 사람이 그, 아닌가? 그 뭐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 같군. 그 뭐지? 저기 아줌마가 소주네 사장님 술집 아줌마가 미 갚으래요. 아 우리 순잉 술집 아주머니한테 줄게 있었지. 아 맞아 맞아 내 정신 좀 봐. 아 인생. 아 제때제때 줘야죠. 수금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거 내가 하려면은 이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아이고 뭐 해야지 내일인데. 아 가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인생. 잠깐 하루 종일 걸린다고? 아, 하루 종일 안돼 걸리... 나 단팥빵 먹어야 돼. 하루 종일 안 걸릴 수도 있어.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 아 만대 일주일이 만든다고 아저씨 미쳤어요? 돌았어? 아. 뭔 돌았어? 이런 포르장머리 없는 쌍놈의 새끼가! 뭐?! 너 몇 살이야?! 나 지금 몇 살이지? 셀 수 없어! 이 새끼 미쳤구만. 아이고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구만. 에휴 아유 인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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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쳐야겠다. 아이 내가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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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네가 한다고?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진짜. 이 일로 오면은 여기 할 거 더 있어.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죽을래 하나 아저씨 진짜? 같이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학생. 자 이건 내 거, 이건 아저씨 거. 아이고 나 이거 알레르기가 있어. 아 만지면 너처럼 몸이 팅팅 멍들어 버려. 나 단팥빵 먹으러 가야 돼. 빨리 같이 해. 단팥빵에는 자시고 이거 빨랑. 아유 나 이거 나 난 좀 자야겠다. 아이씨. 잘 자. 아. 아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달자가 지웠어요. 미쳤나 진짜. 형님 부탁했잖아. 난 그렇게 부탁한 적 없는데. 달자 죽여버릴 거야. 고통스러워 하신다. 이대로 안 되겠어. 먼저 이거 다 해. 단팥빵! 안 되겠다. 도라에몽 다중 그림자 분신술! 빠밤! 좋았어. 빨리 이 밭에 가라. 아 힘들어. 아직 무슨 놈까지 남았다. 아 드디어 끝났네. 단팥빵 단팥빵. 미치겠네 아저씨. 왔구나. 닦겠어요. 닦겠어. 아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빨랑 나가봐 그러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이거, 우리 학생. 이거 가져가요 이거. 아이고 고마워 우리 학생. 수고 수고. 멍청하네 요즘 학생. 단팥빵에 뽀뽀. 비비짱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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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이 뽀뽀. 아줌마. 아이고 도라에몽.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내가 이거 구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 미름 받아왔어? 밀 받아오긴 씨 내가 농사하고 왔지. 아니 농사를 왜 도라에몽 네가 하고 왔대? 아 이래 안 한대잖아. 아 오늘 아, 단팥빵 그... 먹어야 되는데. 아 그 게으른 농부 오씨가 결국에 일도 안 하고 너한테 맡겼구만. 아 이거 소주 한 20병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약속대로 10병밖에 안 줄 건데. 진짜 더 근데 도라에몽 네가 소주 10병이나 뭐가 필요해? 아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 네 아, 농사하고 오니까
세상살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미치겠다. 역시. 아, 이슬이 뽀뽀나 받아야지. 아유, 여기 열병 있어. 아이고, 아이고. 담빠빵. 고생해라. 담 밥빵 먹지 않을 거야. 아, 먹을 거야. 이슬아. 어머, 도라에몽 이쁜 이슬이를 위해 술 가져왔니? 내가 정말 귀찮았지만 오시 아저씨한테 농사를 해가지고 이 술을 얻게 됐어. 아, 자, 정말 도라에몽 멋져. 자, 응? 소주에 씨앗 처먹어. 아, 씨앗주. 어, 자, 새참이야. 소주까지. 아, 왠지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지만 참이슬을 보면서 이해할게. 아, 정말 고마워. 자, 그리고 뽀뽀해줄게. 아, 우리 도라에몽 입술을 뽑아버릴 만큼 해줬어. 아, 좋아. 아, 그러면 잘가. 단팥빵이 더 맛있겠어. 아, 그래. 먹음. 아, 맛있다. 아유, 맛있다. 신난다. 아, 맞다. 오늘 파티야, 파티. 기운이 생기는걸. 역시 이슬이 뽀뽀, 이슬이 뽀뽀. 단팥빵이 제일 좋아. 단팥빵 먹고 싶다. 아, 미치도록 먹고 싶다. 맨날 먹고 싶다. 단팥빵, 단팥빵. 아이, 와, 내 얘기 좀 들어줘. 아, 왜? 다 왜 다 자기 얘기를 들으래, 진짜, 어? 아, 혼자 좀 살지. 왜 남한테 왜 이렇게 의지를 하고 살아? 집에, 사실 우리 집에 마누라랑 자식들이 굶으면서 나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 너무 힘든데 참이슬이 마시고 싶어. 술집 가서 한 병만 구해다 줘. 닥쳐 꺼져. 아싸, 다른 거부터 할게. 내가 그 일을 왜 또 해? 왜? 아니, 자식이랑 마누라가 굶고 있는데 소주가 왜 필요해, 이씨 아저씨야. 나한테 지금 사기쳐? 근데 미안해. 사실은 내 손을 다쳐서 나무를 할 수가 없어. 누가 대신해줄 사람 어디에도 없나? 없어. 다음 퍼빠. 아, 대신해줘.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다시 어? 아, 왜 이슬 얻으려고 농사를 하지 않나? 나무를 캐라고 하지 않나? 도와줄 거야? 이어주면 뭐 해줄 건데? 아, 진짜. 아, 가진 것도 없고. 아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세상에 이치도 몰라, 이 아저씨. 어? 뻔뻔한 것 좀 봐. 알았어, 줘. 진짜? 줘. 그러면 고마워. 그럼 내가 이거 도와준 뽀뽀해 줄게. 저 꺼져, 안 가, 안 해. 이슬이 뽀뽀는 좋은데 아저씨 뽀뽀를 내가 왜 받아? 그러면 뭘 원해? 그 도끼. 아, 진짜 아무것도 못 주네. 알았어, 알았어. 아, 줄게. 아, 진짜 단팥빵 먹으러 가기 되게 힘드네, 진짜. 64개? 아니, 그냥 많이 캐와주면 돼. 헛소리 하지 마, 64개. 아빠, 닫겠다, 아저씨! 어! 닫겠어요. 아, 고마워. 아저씨, 근데 이 호수의 전설 아세요? 이 호수의 전설? 이 도끼가 금도끼로 변할 수 있어요. 진짜? 네. 한번 보여줘! 이 도끼를 강에다 버리세요. 저 멀리다 던져야 돼. 그럼 산신형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외쳐요. 어, 뭐라고? 산신형님! 도끼가 빠졌습니다! 산신형님! 도끼가 빠졌습니다! 빠빵! 산신형님! 도끼가 빠졌습니다! 구라야, 이 멍청이 아저씨야! 빠빵!
어이 자네, 어이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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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몰라!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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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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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왜? 왜? 자네, 자네, 자네. 와, 시끄만 물러 나 얼마 안 남았다고?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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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진짜 알았어, 왜? 내가 브론즈 승급전인데 지금 팀원들이 다 죽었어. 나 승급전하게 용 잡는 거 한 번만 도와주라. 잡으면 5형이야. 아, 이제 하다하다 용이야? 아. 야, 이거 줄게. 일단 이거 입어. 아씨. 워무그? 워무그에 가보자. 이제 같이 잡자. 나를 아, 도와줘. 어딨어? 저기 있어. 저기. 저 녀석이야? 단팥빵같이 생겼네. 단팥빵. 겁나 귀엽게 생겼지. 단팥빵같이 생겼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닮은 것뿐이야. 쟤 먹으면 안 될까? 먹어도 돼. 알았어. 그럼 잡자. 오케이. 단팥빵! 뭐야! 야! 용 잡아라! 무빙! 뭐야 이거? 맞아볼래. 아! 아! 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위험해. 아, 잠시만. 나 딜이 약한 것 같아. 나 레드 좀 먹고 올게. 기다려봐. 야, 레드 먹고 와, 빨리. 야, 레드 좀 먹고 올게. 무빙. 레드 어디 갔어? 야, 혼자 잡는 것 같다. 아니야. 올 거야. 레드가 올 거야 나한테. 레드 언제 먹고 오니? 먹었어. 사람 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레드 먹었어. 이미 잡았어 이. 레드 먹고 왔는데? 이미 잡았다고. 아싸, 5형이다! 변신했다! 오! 뭐야 그거? 5형이 됐지. 오, 이제 이길 수 있어? 이제 1대5로 이길 수 있어. 오, 야, 게임 승리야! 우와, 이겼다! 이겼다! 6만 먹었는데 썰에 쳤다! 오, 야, 역시 5형이야. 야, 고마워. 대박이네. 이거 내가 IP 부스터 쏠게. 오케이, 다음에 쏴. 빠빠. 오케이. 단팥빵, 드디어 단팥빵.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팥빵. 단팥빵에 있는 그 팥을 느껴봐. 그 단팥의 맛. 달콤하고 달달한 단팥빵이지. 단팥빵! 서프라이즈! 도라에몽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하하, 도라에몽 정말 재밌지.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몰래카메라야. 단팥빵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 뭐라고? 단팥빵은 없어. 내가 준비한 몰래카메라야. 단팥빵이 없잖아! 내가 지금 단팥빵 구하려고! 단팥빵 구하려고 지는 미개고! 그렇게 도라에몽은 단팥빵을 먹지 못하고 홧김에 친구를 죽여버렸답니다. 이야기 끝.